프랑스 레벨 5는 어디죠? 오는 중국집 아니면 냉면집 뭐 이렇게 되는데 이날 약간 추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집을 택했고요. 네. 추운 날 쓰니까 짬뽕을 드셨나요? 국물을 드시기 위해서? 그렇죠. 왠지 혼자 먹을 때는 짬뽕이 끓는 저 중국집은 한 번도 혼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중국집은 처음이었고요. 아무도 안 계신 거 맞나요? 예, 아쉬웠어요 저는.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전할 의미가 약간. 예.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예. 거기다가 주인 눈치도 지금 안 보잖아요. 보이고. 이게 뭔가. 이거는 실패인가요 보면? 아니죠. 아니죠. 예. 운이 좋은 거지. 그죠. 저거는 뭐 하시는 거죠? 저거는 저렇게 뜯잖아요 보통? 아 저는 처음 봐요.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뜯으면 되게 막 국물 막 흐르고 손에 묻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거 나무젓가락 이용해서 네. 이렇게 가장자리를 싹싹 하면 거기가 딱 떼져요. 와. 저기 뭐냐 랩이 팁이네요. 딱 벗기면 끝나죠. 정말 맛있게 드세요. 너무 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레벨 4 빼고 다 면이었네요. 면을 좀 좋아하시나? 그것도 아닌데 저 밥을 되게 늙어가지고 네, 밥을 좋아하는데 태경씨가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거 먹고 싶어지네요. 오늘 짬뽕 먹으러 가세요. 혼자. 아 혼자? 혼자 도전. 저기는 이제 네. 그 에스테 쪽문 쪽에 있는 곳이고요. 다 말할게 우보장이라고. 네, 맛있습니다. 네. 어 국물을 이제 네. 드시기 시작했는데. 국물. 짬뽕 국물이죠. 그죠. 아 저기 이게 조금 단골이면 네. 그거 주거든요. 볶음밥을 조금 줘요. 어 진짜? 그래서 볶음밥을 좀 줘가지고 국물에 말아 먹으라고. 국물에 안 말아 먹어보셨죠? 네. 이거 국물에 말아 먹으면은 진짜 대박. 어, 먹고 싶다. 야. 힘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레벨 그쵸. 5도 무난하게 성공하신 오태경 씨. 요거는 찍는 저도 좀 재미가 없었고 네, 그림이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성공? 네. 5입니다. 5 성공. 이제 일식집. 일식집 먼저. 그러니까 세련된 젊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학가 역시 저기 에스테고요. 주로 학교 주고. 저는 원래 저기 가려고 그랬거든요. 혼자 앉는 자리가 원래. 네. 저기가 덥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로 가래요. 갔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네요. 네. 바로 옆에. 계세요? 네. 요거 때가 좀 민망했는데. 특히나 여자도 분이 혼자 계셔가지고
차시동 하나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 한 거 진짜 어려운 거 되게 좁았어요. 그러니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넓으면 괜찮고 암만 사람 많아도 괜찮은데 민망하지 않는데 좁으면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도 되게 민망. 그렇죠. 민망하셨겠어요. 민망한데 물어보신 건가요? 네. 네, 민망했습니다. 레벨 6부터 약간 네. 좀 민망함이 약간 왔어요. 생기고 있어요. 네. 옆에 앞에 분 제가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네.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 어떻게 아직 혼자 가는데? 혼자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설문지를 한 200개 쓰셨나요? 미소. 미소. 평소에도 이 차슈덮밥 좋아하시나요? 저는 라면집 가면은 라면보다 저걸 먹죠. 밥을 좋아하셔서? 저 일본 라면은 한국 라면은 간단하게 먹기 좋으니까 굳이 예. 면을 저렇게 비싸고 그게 먹고 싶지 않아요. 라면이 보통 얼마죠? 일본 라면? 싼 데는 뭐 한 5,000원, 4,500원까지 비싼 데는 6,000원, 7,000원까지 근데 이제 저 차주덮밥이 5,000원, 6,000원 정도 하니까 밥 먹는 게 같은 값이면 차라리 밥을 먹자. 한참 지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대화 소리를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그때그때 사는 거에 대한 정말 리얼 정말 그래야 애들이 방향을 잡고 나가지. 저 진짜 먹으면서 옆에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거 유망해서 왠지 계속 나를 보는 거 같고 너무 거의 진짜 요 거리였거든요. 거의 요보다 약간 먼 거리.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신경 쓰였어요. 좀 약간의 민망함이 있었지만 레벨인데요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죠. 유인간에게 유혹 일식집 유혹하고 네 들어왔습니다. 들여다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끼 못 먹어가지고 되게 배고픈데 일단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담아왔어요. 네. 보이시죠? 약간 더럽긴 한데, 네. 일단 맛은 있을 것 같으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태경씨, 벌써 네. 레벨 7인데요. 레벨 7은 어디죠? 레벨 7이 솔직히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디냐면 패밀리 레스토랑, 뭐 뷔페, 뷔페식 요런 느낌 아시죠? 그런 데 가는 건데 네. 거기를 혼자 가셨군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제 카메라에 대고 말씀도 하시고 네. 오히려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때 가기 전에 전날 밤부터 정말 다지러워요. 이거는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짐 많이 하고 나 진짜 미친 놈 소리 듣더라도 그래서 영상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편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자리가 간격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매장 자체가 넓고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법칙이 나오죠. 이게 암만 사람이 많아도 자리가 넓으면 편해요. 근데 암만 사람이 적어도 자리가 좁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돼요. 계속 먹고 있는데요. 눈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혼자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촬영하는 게 되게 눈치 보고. 그다음에 여기 혼자 온 사람이 역시 아무도 없고. 기본이 네, 저린 것 같고 저희 커플도 보여가지고 좀 빡치긴 한데 네. 일단 저는 랩업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저 원래 제가 한 3접시 정도 먹거든요. 오늘은 한 2접시만 먹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구석 자리 달라고 그랬어요. 아, 소심하죠. 2접시 제고요. 어차피 혼자 온 거 연결이 위주로 구석 자리 달라고. 약간 표정이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저번에 표정이 이상하니까 굉장히 지금 여유로워 정리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석을 가니까 사람들이 마침 옆에 자리에 사람도 없고 되게 사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운이 좋으셨네요. 제가 그 말을 잘한 거죠. 구석 자리 달라고. 네. 이건 제 능력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뷔페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혹시 혼자 와서 민망해서 네. 소심하게 가까운 곳에서 뭐 음식을 담으시거나 하시나 하잖아요. 저 구성을 보십시오. 접시에 음식 구성을 보면 네.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오더라도 혼자 담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그냥 담을 때는 정말 같이 온 사람 있는 척 이러고 막 그런 했어요. 그리고 자리 오면 이렇게 먹죠. 이렇게 먹다가 사람들 시선이 없으니까 좀 구석 자리고 좀 자리가 널찍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좀 카메라 들기도 하고 말도 좀 하고 작게 작게. 근데 정말 고난도 레벨이잖아요. 근데 레벨 1보다도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이세요. 이게 정말 사람이 마음가짐 중요해요. 심지어 솔직히 저는 8, 9 레벨부터 이게 맞아요.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찍고는 됐어.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시죠. 레벨 7 성공. 성공입니다. 7.